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10월 7일부터 인상됩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150원이 오르고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10월 7일부터 일제히 요금이 오릅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지금보다 150원 오른 1,400원을 내야 탈 수 있습니다.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오르는 건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유지됩니다. 버스 요금은 인상폭이 더 큽니다. 시내버스는 250원이 오릅니다. 지선형은 1,200원, 간선형은 1,500원을 내야 탈 수 있습니다. 좌석버스도 타시도행과 영종도행이 각각 1,550원과 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과역버스는 350원, 과역급행버스 즉 BRT는 400원 오릅니다. 도서지역을 오가는 섬주민의 여객선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만큼 인상됩니다. 어른은 1,500원으로 250원이 오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각각 600원과 1,05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인천시는 물가 상승으로 운송 적자가 늘고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 지하철은 1,736억 원, 버스는 2,6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73년 전 그날의 작전이 인천 앞바다에서 재현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엿새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거대한 함대가 나타납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을 태운 함정들은 빠르게 침투 작전을 펼칩니다. 대규모 함포 사격과 함께 전투기들의 공중 폭격이 이어지고 지상군이 상륙해 주요 거점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뒤이어 팔미도 해안을 점령한 상륙군이 태극기를 개양하며 작전 성공을 알립니다. 지난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서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이 재현됐습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본 시민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제 작전이 이제 저희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되살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한 번 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작전을 위해서 이제 뭐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제 뭐 해병대 분들이시나 뭐 해군 분들 그리고 군인 분들 생각도 나는 것 같습니다. 독도함이 축구장 두 배도 엄청 크다는 거 알았어요. 뜻깊은 행사에 자세히 그냥 책으로만 봤지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아이랑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재현 행사에는 함정 25척, 항공기 15대, 장갑차 9대가 동원되고 장병 3,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캐나다 해군 함정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시는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를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병원 부지에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추진합니다. 차병원이 세포치료, 항노화, 난임치료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는 필수 의료 강화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12일 차병원과 체결한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 양해각서, 송도국제병원 부지 8만여 제곱미터에 세포치료, 항노화, 난임치료 메카를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차병원은 난임전문병원,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바이오셀 은행 등 의료시설과 연구시설,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고 차병원의 병원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부유층을 위한 고가의 상업적 진료병원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 의료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병원이 결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거나 극단적인 영리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야말로 이제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인천경제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상으로는 설립도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인 우린 차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여성병원, 여성의학연구소 같은 이런 특화되어 있는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가져오겠다는 것. 경제청은 20년째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에 의료시설 확충과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위해선 차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던 농업인 공익수당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 지역 농업인은 내년 11월부터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관련 예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익수당. 인천도 202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군, 구가 예산 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2년째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 최근 인천시의 분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리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농어민은 내년 11월부터 매년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직불금을 받는 인천 지역 농어민 1만 6천여 가구입니다. 지급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6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인 인천이음으로 전액 지급할지, 현금과 인천이음을 혼합해 지급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 몰려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이음카드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공익수당 지급 대상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관련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11월 일괄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계양구 귤현동에는 군부대가 남아있는데요. 지역에선 군부대와 탄약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 논의가 사실상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올해 인천시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503 탄약 중대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부대 이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달 초 계양구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계양 규련동에 남아있는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규련역과 계양역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은 15년 넘게 이어진 지역의 숙원입니다. 부대 주변으로 주거지와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도심 한가운데 남게 된 탄약고와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전 부지. 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냈던 민선 8기 계양구도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공약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규련동 군부대 이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5월 관련 용역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용역에서는 인천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만난 이재명 국회의원과 윤영선 전 후보가 각각 탄약고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공약과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으로 맞붙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인접한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역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계양 역세권이 더 역세
역세권이 개발이 돼야 그 지역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국방부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계양구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했으면. 국방부는 대체 부지만 있다면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가운데 지역사회는 해무군 숙제가 된 군부대 이전에 또 한 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진과 홍수, 태풍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면서 인류가 위협받고 있죠. 이제 골든타임이 5년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상승해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앙에 직면할 거란 분석인데요.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손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 컵, 다회용 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대신 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구의 기후 위기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기후 위기 시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5년 10개월. 6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2029년 7월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앙이 현실화될 걸로 우려합니다.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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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가 몰고 온 폭염과 폭우 그리고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 환경단체는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적인 장마, 강력해진 태풍, 견딜 수 없는 폭염에 가장 먼저 피해받는 것은 현장 노동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같은 절차를 밟아선 안 됩니다. 기후 위기를 막을 최우선 과제론 옹진군 영흥도를 비롯한 전국의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을 꼽았습니다. 3척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계획은 이제 깜깜한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사회연대는 오는 9월 23일 기후 위기의 경각심을 알리는 서울 기후 정의 행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역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최대 수산물 시장 중 한 곳인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횟감을 손질하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뒤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님의 발길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시 반, 8시까지는 어느 정도 손님이 그래도 내렸는데 요즘은 한 7시쯤 되면 이제 거의 끊기니까. 그나마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당초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 기간이다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 막 방송 보고 뉴스 보고 밥을 먹고 그거 덕분에 그래도 다행히 끊기지는 않았어.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 우체국을 찾은 이 장관은 추석 명절 특별 소통기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역도 하나 사가지고. 미역?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로 부산, 경남, 울산 주요 우체국에 수산물과 건어물을 비치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용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수산업 그 종사원분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와 소비 진작 장려가 소비 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차례상 준비를 하지만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빠듯하실 겁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는 20% 가까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제수용품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하면 물건을 고르는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해서 웬만한 것만 하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전통시장의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 1천원, 36만 7천 원인 대형마트보다 19.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습니다. 특히 깐도라지와 고사리, 숙주, 대추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장마와 폭염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고 육류는 사육과 도축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선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연계 시 품목에 따라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저희가 많이 저렴하고 또 덤이라는 게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주차 문제도 길 건너 답동성당 그 공영주차장이 1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주정차가 허용되니까.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도 진행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지류형은 130만 원, 모바일과 카드형은 180만 원이며 할인율은 각각 5%, 10%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부쩍 오른 물가에 장보기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안산시가 직접 운영했던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안산 농협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내부 시설 새 단장을 마치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손꼽아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싱싱한 거예요. 채소가 바로 갖고 와서 그거 싱싱한 거 한 가지는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일에 수확해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입니다. 대부도에서 농사를 짓는 박자희 씨는 1시간 넘게 걸리는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매일 농산물을 판매하러 찾아옵니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안 좋은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낸다는 그거보다도 나는 이 백화점에 내는 물건처럼 좋은 거를 이렇게 생산해서. 안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게 돼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대부도의 특산품인 포도를 비롯해 각종 과일 등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 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저희 아침에 6시 반이면 나오세요. 그러면 신선한 농산물이 계속 이제 여기 계속 오는데 일찍 아침 일찍 안 오시면 거의 물건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29일과 30일, 10월 1일과 2일은 문을 닫고 10월 3일부터는 정상 영업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올해는 엿새간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숙박시설과 투어패스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NRB 장윤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인천직구. 인천직구의 상설관인 인천이물과 팀원에서 할인 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인천이음을 통해 인천직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의 캐시백이 지급되고 팀원에서 구매하면 2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숙박상품 기획전을 펼칩니다.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에서 숙박 상품 가격의 30% 특별 할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인천의 유명한 유료 관광지를 모바일 패스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천 투어 패스도 할인합니다. 10,000원 이상 투어 패스를 구매하면 5,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물론 명절 휴가비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비정규직의 기준을 교육공무직에도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추석 승리하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임금 구조를 지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커진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기본급의 정상화야말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에 맞는 적정 임금 보장의 첫 수순이다. 명절 휴가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160만 원 정액으로 받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들은 160만 원조차 다 받지 못합니다. 기재부와 국세청, 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은 비정규직도 기본급의 120%를 지급받고 있다며 동일 기준 적용을 주문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기본급의 120% 기준을 교육공무직에도 지급하십시오.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로 급식실 결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 초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은 미달됐고 이달 신규 채용자 가운데 20여 명이 한 달도 안 돼 퇴사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귀농 귀촌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도와 시 군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1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 창업 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 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마을에 대한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귀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귀농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 씨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성공한 청년 농부 등이 알려지면서 농촌으로 가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 알리기에도 나서고 있는 이천의 청년 농업인들을 취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이천 104면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 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 이천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이천쌀로 만들었을 때 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혹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혹으로 이제 맥주를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 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논, 뭐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을 하게.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판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퀄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판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200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 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천 쌀로 효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 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가공 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날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가공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방에선 청년 농부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스마트 축사 도입과 그릭 요거트 생산까지 아버지의 젖소 목장을 물려받아 사업가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를 HCN 오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미 선산읍의 한 목장. 로봇팔이 줄 서 있는 젖소로부터 쉴 새 없이 우유를 짜냅니다. 목에 걸려있는 스마트 목걸이가 젖소의 활동량과 식사량,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송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만 5톤가량. 가업을 이어 청년 농부로 도전한 아들이 로봇 착유기를 도입해 스마트 목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가업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아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일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38년 전 아버지가 송아지 두 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어느덧 28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대규모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조 씨는 우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요거트와 치즈 가공 기술을 배워와 직접 공장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등 당일 생산한 우유만 활용해 유제품을 만드는 등 품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게 청년 농부의 성공 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다가가고자 해서 저희는 제 유업체랑 다르게 당일 생산된 거 당일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 농부의 성공 사례가 각광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황.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귀농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나 인프라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을 인프라 또 농업 또 생산력 확대 이를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 농부들의 잇따른 성공 사례가 청년 인구 유입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서구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된 건 연수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서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서구의회 본회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문회 조례 제정안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구 주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검증된 인사가 임명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출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첫 대상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됩니다. 한편 인천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한 건 연수구에 이어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인천시는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새로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인천에선 고독사가 잇따랐습니다.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며칠 뒤 또 다른 집에선 홀로 지내던 수급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늘면서 고독사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천에선 지난 2017년 158명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2019년에는 190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48명이 고독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천 지역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특히 고독사 한 10명 중 7명은 40대에서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를 주 1회에서 5회로 늘렸습니다. 13세부터 64세까지 가족 돌봄 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도 처음 도입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금 2개 구청에서 먼저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과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또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내년부터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홀로 지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중장년층 남성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과 함께 무형고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고용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일자리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R&D 예산이 줄면서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만 명에서 13.6만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의 기여율은 최대 마이너스 65%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도 심각합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최대 9.7만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기여율은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3%로 분석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관련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31조 5,809억 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30조 3,48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조 2,787억 원이 편성돼 더 감소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됐습니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R&D 분야에서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의 대표 어시장인 소래포구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리 없는 꽃게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 동안 총 45만 명이 소래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소래포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다시 수도권의 대표 어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래바다를 주제로 한 창작 공연이 펼쳐집니다.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무대. 관객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해마다 기다려져요. 축제. 비가 와서 아침에 좀 걱정을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 거예요. 구경하러. 소래포구의 대표 먹거리, 꽃게 낚시에 나선 어린이들. 이번에는 대형 수조에 들어가 살아있는 새우도 잡아봅니다. 재밌었어요. 새우 몇 마리 잡았어요? 7마리. 무서울 줄 아는 생각보다 재밌고 좋았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2,0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어중 나눔 행사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 남동구의 대표 어시장 소래포구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리 없는 꽃게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 동안 총 45만 명이 소래를 찾았습니다. 최근 가을 꽃게철을 맞은 데다 축제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주말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소래 상인들이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소래의 이미지를 높여서 정말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 태어나자 그렇게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현재 소래포구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 매일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